자, 교재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법률행위의 부관이죠. 새로 오셨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뭐죠?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한 10분 정도까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막 50명, 100명이 되면 학원은 좋지만 수업 듣는 분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한 두세 분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뭐 인원이 많지 않으면 더 정신 집중 잘 되고 그렇죠. 공부 좀 해보셨어요? 아, 해보셨어요? 아, 다행이네. 자, 자, 198페이지 보면 법률의 부관이 나와요. 자, 부관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부속약관을 줄여가지고 부자하고 관자하고 따서 부관 그래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이런 것들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관이 원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만 공부하게 됩니다. 자, 조건과 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장래, 미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가 되죠? 기한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지겠죠.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날짜가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이게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그럼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자, 위에는 기한인가요? 조건인가요? 기한이죠. 그죠?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비가 올 테니까요. 근데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죠? 불확실하니까 이건 뭐죠? 조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정지 조건이 효과가 생긴다는 것은 언제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아니냐 말이냐면 장래 미래에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 지금은 이미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지만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거든요. 따라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전형적인 유동적 무효라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지금은 무효지만 미래에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근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현재는 효과 무효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전형적인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요, 유동적 유효죠. 왜요? 지금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는 일단은 유효한데 무효로 뒤바뀔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유효가 되는 거죠. 그게 잠깐 보면은요, 의 나와 있고 성질해가지고 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게 뭐냐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X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해되시죠?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예요? 효력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4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어야 되고요. 4번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한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 약관이니까 부속 특약이니까 법률행위를 하면서 붙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은 뭐죠? 미래의 사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가 없고요. 우측에 4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정 조건은 조건도 아니고 기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 및 종류에서 조건의 의, 불확실한 것이 뭐죠? 조건이다. 판례는 의미가 없고 조건의 종류에서 뭐가 나옵니까?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정지 조건은 효과가 생기는 건 생기니까 해제 조건 효과가 없어져서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미래일이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미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고 뭐에 살고 있어요?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 따지실 때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어느 시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셔야 되냐면 현재 시점에서 치환해서 이해해야 함정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해제 조건은 현재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교재 나와 있는데 얘도 나오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정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자, 1억을 증여하면서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혹시라도 너 시험에 떨어지면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반환하니까 해제 조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거예요? 1억을 주겠다는 얘기니까 현재 유효한 것이니까 뭐라고요? 해제 조건. 이렇게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이해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약혼 예물이 나와요. 약혼 예물을 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가 약혼 예물을 줬습니다. 그럼 줄 때 그 약혼 예물은 신랑 거예요? 신부 거예요? 신부 거겠죠? 따라서 일단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죠. 다만 결혼하지 못하면 돌려받게 되니까 뭐로 이해해야 됩니까? 해제 조건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 박스 밑에 2번 해가지고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아, 이 수위 조건이 다시 뭐로 나오냐면 순수 수위 조건과 단수 수위 조건으로 나뉘는데 순수 수위 조건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예요.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내키면 기분이 째지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저한테 누가 야 내가 있잖아 기분 좋으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제가 강사 때려치겠죠. 이러면 지금 기분 좋으면 뭐요? 100억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쫄쫄쫄쫄 다니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놈이 막 웃어요. 웃어서 야 웃는구나 기분 좋구나 100억 줄어도 이놈이 웃으면서 기분 들어요 자식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판을 걸었어요. 기분 좋으면 100억 준다는데 이놈이 기분 안 좋습니다. 아 기분 좋은데도 안 줍니다. 라고 물어보면 판사 물어보고 있죠. 당신 기분 좋아 나빠 그러면 나쁩니다. 그럼 땡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요 요건은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순수 수위 조건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분 좋으면 10억 주겠다라 약속했더라도 안 주면 뭐예요? 그만인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단순 수위 조건은 뭐냐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조건이에요.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쉬워요.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한테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 이게 뭐죠? 단순 수위 조건이에요. 자, 왜냐하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죠? 이것도 뭐예요? 수위 조건이긴 해요. 근데 문제는 요 제주도를 여행할지 말 건지는 지 마음이긴 하지만 여행 가게 되면 입증할 근거가 남는 거죠. 입증할 자료가 남는 거죠. 따라서 단순 수위 조건은 입증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비수위 조건이라고 하는데 우송 조건은 대표적인 비수위 조건입니다. 우송 조건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현상.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과 같은 자연현상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좌우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수위 조건이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우송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좌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수위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비수위 조건, 우송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요새 연예인 중에서 둘이 사귀는 연예인이 있나요? 요새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이혼했죠. 그죠? 그래서 예를 가지고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이혼하면 아 이혼한다면 부정적이에요.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재결합하면 재혼하면 10만원 빵 하자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우선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재결합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요? 송중기 마음이고 송혜교 마음인 거고요. 계약의 당사자인 저와 제 친구는 뭐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우송 조건이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이제 혼송 조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혼송 조건이라는 것은 수위 조건적 측면하고 우송 조건적 측면이 짬뽕되어 있는 것이 혼송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친구는 이게 떠들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쁜 송혜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야, 임마, 너는 송혜교 발바닥에 때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송혜교하고, 아, 좀 부정스러운, 혼이라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준대, 짜샤. 라고 했다면 이게 뭐예요? 혼성 조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너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죠? 이건 뭐죠? 수의 조건의 측면. 송혜교가 결혼해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송혜교의 마음이죠? 제3자의 마음이죠? 이건 뭐죠? 우성조건적 측면. 물론 뭐죠? 유예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200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줄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하면이잖아요. 그러면 내라는 사람이 결혼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의 측면. 갑이 혼인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적 측면. 이해되시나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혼성 조건이고요. 우리가 수험 전에 잊지 말 것은 네 가지 중에서 뭐만 무효입니까?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다. 나머지 단순 수의 조건이나 우성 조건이나 혼성 조건은 다 뭐예요? 유효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자, 가장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아까 제가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조건이고 부관이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닌 거죠. 나번 불법 조건이 나오죠? 자, 불법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죠?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가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그 얘기예요. 다음은 기성조건이거든요. 기성조건이 뭔가요?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양복을 맞춰 입을 때는 맞춰 입지 않고 백화점에서 사는 양복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기성복 이랬잖아요. 그죠? 이미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아, 옷이 얘기죠. 그러면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가장 조건을 공부하잖아요. 가장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거예요. 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닐까요? 시험에 요새 책을 잘 내고 계세요? 요거죠. 자, 불확실한 것만이 뭐예요? 조건인데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는 말은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불확실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성 조건은 뭐 하자,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또 뒤에 불능 조건이 나오는데 불능 조건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인 거거든요. 그것도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뭐가 아닌 거죠?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성 조건도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머리 글자를 따서 좀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 제가 머리 글자를 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머리 글자를 딸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부분은 마구마구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게 최고. 이 부분은 자, 어떻게 되냐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정조.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예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 자, 20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성 조건 읽어볼게요.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우측입니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자에다가 동그라미 일치면 되겠죠. 그죠? 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조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해요? 기정조.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법률은 무효이다. 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돼요? 기해무죠. 기정조
기예무입니다. 시험 문제가 거의 반드시 나와요. 기, 정조, 기예무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불능 조건이 나오죠. 자, 읽어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로 찍습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조건 없는 법률에 대고 조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어떻게 돼요? 불해조고요.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법률 무효이다, 무자에다 동그라미 치면 어떻게 해요? 불정무가 되는 거죠. 불해조, 불정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불해조, 불정무. 꼭 암기하시고,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뭔 개순까지 싶어가지고 문제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공익상의 불허용.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예요.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 붙이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너와 결혼하되 월 500 못 벌어오면 이혼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그래서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고요.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이요. 단독행위예요. 자,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가 없어요. 결론만 보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자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 을에게요. 뭐라 했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네 대가리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야, 네가 공부해 임마? 아이고 이 자식아, 임마 네가 붙으면 임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이거 완전히 사는 뭐죠? 개무시하는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열 받아 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공부할 놈이 아니었는데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진짜 합격할 것 같아.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방화를 했어요. 방화를 했는데 이놈이 불 끌 생각도 안 하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험 보는 날 감금을 했어요. 감금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 문제인 거예요. 그죠? 법조문 틀려볼게요. 좌측 하단에 150제령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건의 성취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갑. 신원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집에다가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을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에 못 봤다면, 을은 갑에게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1억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해야 될까요? 자, 교재 보시면 우측에 중간에 보시면 이해가지고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기가 나와요.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인정되는 때이다. 이게 판례거든요. 다시 말하면 감금을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그날 오후에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을은 갑에게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방해시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X. 방해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이라 뭐 되느냐?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대가 있을 수 있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을이 공부를 안 해요. 아이 자식아, 네가 인마 공부할 놈이냐고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미친놈이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해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 안 하고 될 시험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갑이 놀래가지고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우수해서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럴 때는 어떨 것인가? 다시 법정입니다. 오른쪽 맨 위 이 약 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 이 약.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군가요? 을이죠. 신호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랬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갑은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합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는데 시험 못 보게 감금했다면 합격자 발표일 날 상대방은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했는데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하면 갑은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0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148조가 나와요. 자,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미친 듯이 뭐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거죠. 갑이 꼼짝없이 아파트를 뭐 할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없고 시험 못 보게 감금할 수도 없잖아요. 감금해봤자 을은 합격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이러한 갑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문제. 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하고 아파트를 뭐 했다고? 팔아버렸어요. 자, 148조입니다. 맨 위죠. 읽어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의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이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갑의 요 아파트를 처분하는 행위는 우리 민법 148조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148조가 뭐하고 있다고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만 하고 있을 뿐 했을 때 그 효과가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우리 판례는 민법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무효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뭐라고요? 무효. 근데 문제는 무효가 되면 엉뚱한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피해를 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이 권리를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민법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자칫 카드에 보시면 그림이 있고 이게 뭐예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고 판례 결론부만 읽어볼까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우측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한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찾으셨죠, 그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우측이죠.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뭐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제3자 침해할 수 없고요. 2번 조건부 권리 처분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 갑은 이 아파트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을은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가 있죠. 미래의 권리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이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거죠. 야 나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 돈 주고 살래? 물어보는 이놈이 공부를 안 해요. 거의 합격하는 게 로또 복권 수준이면 한 5천 원 주고 사면 되겠죠. 그죠? 그죠? 또 이런 조건부 권리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요? 가등기. 또 우리 가슴 아프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긴 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아파트 누가 대신 받아요? 아들이 대신 받겠죠? 조건부 권리도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또 조건부 권리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우리는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오니까 조건부 권리는 뭐로도 제공할 수 있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2번 조건부 성부 확정 후 효력 해가지고 1번. 자, 이거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조심할 것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판례가 나오죠.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 자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저는 아들이 없는데 중학생 먹은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3등하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이놈이 아싸하고 좋아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놈 자식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장 지금 바꿔달라고 떼글떼글 굴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언제 내가 아빠가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네가 미래에 3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 그랬지 라는 말은 저는 뭐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자, 정지조건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따라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한다고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자, 넘겨볼까요? 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요. 자, 206페이지 면회 판례입니다. 읽어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왜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라고요? 정지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진정을 하고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3단에 들었어요.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대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성적표 딱 주면서 아빠 나 이번에 2등 했어. 그럼 얘는 뭘 입증하는 거예요. 정지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따라서 정지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자, 다시 앞에 가서 8 읽어볼게요. 자, 앞에 한 장 앞에 8레 맨 밑에 가려면 밑에 세 번째 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왜요? 정지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뭐가 생기는 거니까. 정지조건부 채권 양도에서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던 사실은 채권 양도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뭐가요?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건은 다 한 거죠. 자, 다시 뒤로 가셔가지고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제가 아까 설민들은 말았는데 단독 행위는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 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뭘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 면제는요. 돈 갚지 말라는 것은 명백히 뭐죠? 이익만을 주는 단독 행위고요.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1.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 면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지문은 뭐 할 수도 있는 지문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 지문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된다. 맞나요? 자, 정지조건은 뭐라고요? 현재는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죠? 정지조건은 뭐라고요?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 뭐로 바뀌겠습니까?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그잖아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맞는 질문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곱씹어 봐야 돼요. 아까 개념을 제가 되게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정지 효과가 생기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이게 효과가 생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뭘 곱씹으면 필요한 질문들인 거예요. 3번.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행위가 떠오르시죠? 그죠?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죠. 따라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면 아까 1번도 X고 3번도 X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X인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것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3번만 답이었어요. 1번은 답 처리 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건데 동의를 받아서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만요? 3번만 답을 처리했어요. 민법은 이렇게 항상 오답 심의가 있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중복정도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다 확실한 것만 답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만 답이에요? 3번만 답이고 3번은 뭐죠? 논란 없이 그냥 명백하게 답인 거니까 3번만 답인 거예요.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한다. 맞죠?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5번.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한다고요? 제 아들내미가 스마트폰 받으려는 뭐죠? 아들내미가 다시 말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한다. 맞는 질문이라서 이 문제는 솔직히 1번, 3번 두 개가 답이 처리됐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문제 우리는 몇 번만 답했다고요? 3번만 답했습니다. 2번.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하라면 기, 정, 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므로 법률은 무효이다. X죠. 답은 뭐죠? 1번.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왜요? 도달하기 전에는 효과가 아직 없으니까요. 3번. 어떤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 뭐죠? 강박이 아니고요. 4번.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에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효요건이 아니죠?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죠? 5번.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